물 밖 공간과는 다른 소리? 그런 비주얼? 이런 것들도 약간의 공포를 자극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공포였죠. 안녕하세요. 신의 21 남선우 기자입니다. 오늘 쇼버스 섬뜩행 오프 더 레코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제 옆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섬뜩행이라는 단편 모음에 되게 잘 어울리는 작가님이신데요. 옆에 나와 계신 김동식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쇼퍼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옴니버스로 구성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편씩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하는 독립예술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9월에 개봉한 쇼퍼스 기묘행에 이어서 10월에는 쇼퍼스 섬뜩행으로 관객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예상이 가시듯 좀 섬뜩한 심리 스릴러, 호러 영화들이 한편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김동식 작가님 모셨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SF, 판타지, 호러 등 다양한 장르 소설을 써오셨잖아요. 영화 취향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혹시 선호하는 영화 장르가 있으신지, 무서운 영화 잘 보시는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쓰는 건 약간 무서운 건데, 네. 좋아하는 영화는 코미디 좋아합니다. 아, 네. 수록작 각각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쇼퍼스 섬뜩행의 이제 네 편의 단편이 묶였거든요. 이한 편의 작품을 다 보신 후에 소감이 어떠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되게 찝찝했습니다. 너무 이게 결말이 뭐 앞에 두 개가 특히 약간 열린 결말이라서 보통 의도하신 것보다 더 이제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셨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찝찝함을 의도하신 거라면 잘 그렇죠. 먹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괜히 네. 섬뜩행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섬뜩행의 네 편의 작품이 있는데 그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영화고요. 강다영 감독님이 만드신 25분 정도의 단편 영화입니다. 영화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고등학생인 배희가 주인공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수영도 잘하고 싶은 그런 여학생인데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학생이에요. 엄마한테 뭔가 소외된 채로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베이에게 같은 반 친구 고은이가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이 경쟁자 고은이라는 친구에게서 엄마랑 닮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또 불화하고 라이벌을 견제하는 그런 학생 이야기는 되게 여러 영화나 소설에 등장해 온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작가님은 신에게 보내는 편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무섭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엄청 압축된 스토리라고 네네.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초단편만 쓰다 보니까 초단편 전문 작가인데 네. 초단편에서는 진짜 엄청 긴 서사도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엄청 압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첫 번째 그 네. 작품이 특히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압축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전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네. 친딸이 그 라이벌인가? 아, 이게 맞아요. 그런 걸다 하게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의 대사 중에 그 초창기에 그 대사가 있잖아요. 드디어 함께 살수 있게 되어 기쁘지만. 그이 말은 그동안 엄마와 같이 안 살았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친딸을 잘못 찾아서 거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다음 친딸을 찾아해보다가 앞쪽에 그알수 없는 서사가 엄청 많이 있었을 건데 그걸 그냥 다 삭제하고 그냥 드디어 이한 단어 다 대사 다 때려치운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압축을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제 스타일이. 후반에 보면 또 약간 뭐라고 해야지 죽인 건 아니 죽였다고 분명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약간 암시가 되죠, 저 약간. 교실에서의 그 장면에서 제가 그 장면에 착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딱 뒤돌아봤을 때 네가 날 죽이려고 했지 했을 때
얼굴이 엄마랑 모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그 이 주인공의 존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압박감, 존재로. 왜냐면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정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찝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에게 보내는 편지 보면은 이 두 엄마와 딸 사이 그리고 그 딸과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계속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바뀐 건가 딸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드디어 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대사 들었을 때 뭔가 이 딸이 어딘가 유괴당했다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압축된 서사를 잘 전달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영화는 또 수영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수영장에서의 어떤 물 밖 공간과는 다른 소리? 그런 비주얼? 이런 것들도 약간의 공포를 자극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공포였죠. 저는 네. 영상물 공포는 소리가 특히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공포인지. 네, 네, 맞아요. 사운드가 사람의 공포를 자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 영화 볼 때 무서움의 음소거하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소리가 주는 그 공포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만큼 극장에서 보시면 공포감을 배로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이 많았고 소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보내는 편지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뭔가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편지를 작가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건조하지만 이 영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냥 독자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만 사용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네. 사실 그 앞쪽에 그 잊혀진 서사가 있으니까 어쩌면은 이 가족의 일을 다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들려주는 그런 편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영화가 네 편이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 네 편 다 얘기를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화 그랑주 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랑주 때라는 영화는 김상규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17분 6초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가졌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제목이 역시 인상적이시죠? 그랑주 때라는 단어는 던짐, 도약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양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뒤 날아오르는 고난이도 발레 동작 용어라고 하네요. 예상이 되듯이 그랑주 때는 발레 전공하는 학생 다희가 나오고요. 다희도 방금 말씀드린 신에게 보내는 편지 베이처럼 뭔가 잘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는 중인 여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슬프게도 느껴졌어요. 무서운 동시에.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먼저. 첫 영화와 두 번째 네. 영화의 공통점이 주인공이 주변에서 약간 그 이런 눈초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뒷담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그 첫에선 칠판에 문제 풀었더니 막 이렇게 째려보고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존재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저절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입이 되고 그래서 참 슬픕니다. 네. 제가 그랑주 때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조금 슬펐다라고 얘기한 이유가요. 영화에서 이 주인공 다희가 춤을 정말 즐겼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또 되게 불안한 그런 친구거든요. 그게 대비되는 장면들이 춤 동작으로 멋있게 나와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약간 슬프게도 다가왔던 건데 좋아했던 무언가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기억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이런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업작가가 되기 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전업작가로 이제 갑자기 바뀐 건데 네. 그때 약간 각오를 했던 게 있는데 살면서 진리처럼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괴로워진다. 아, 네. 그 말을 평생 이제 이거 진리인가 보다 하고 주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작가 될 때 약간의 대비를 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이제 전업작가 이걸로 이제 먹고 살게 될 건데 이걸 일처럼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생각했을 때 일단
의무가 없고 부담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은 일처럼 안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 계속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을 할 때 의무와 부담과 책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마감을 받지 않습니다. 마감의 압박이 없습니다. 그랑주 때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열린 결말? 약간 환상적으로 맞아요. 느껴지는 결말이 있잖아요. 가장 찝찝했습니다. 네. 이 주인공 다이라는 친구가 발레를 계속 하는 건지 어떤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맞아요. 모호한 처리가 자꾸만 생각을 붙잡더라고요. 작가님과 이 결말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처음에 결말 봤을 때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네. 자살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다리 위, 하필 또 다리 위를 네. 달리는 장면이 이제 뭐 물론 즐거운 회상이었지만은 다리라는 그 상징성이 있고 또 그랑주 때가 점프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자살했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안 그래도 이게 우울해서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극 속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두 번 마주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내가 못하는 동작을 완벽하게 하는 나. 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두 번째 마주했을 때는 그 약간 무대로 나가기 직전에 옷을 다 차려입고 이제 당당하게 나가기 직전에 모습. 네. 딱 뒷모습에 나. 그러니까 이때는 남기고 가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첫 번째에서는 내가 극복을 못한 채 나였지만 후반의 모습은 그것을 극복하고 떠나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 일부러라도 전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려고 약간 좀 더 희망적인 쪽으로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희망적인 엔딩 비극적인 엔딩 모두 상상을 가능하게 맞아요. 하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서 그랑주 때가 더 기억에 남는데요. 그랑주 때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좀 더 기억하게 해주는 소재가 또 바로 발레잖아요. 발레 동작의 그런 이미지들이 영화의 긴장과 불안을 극대화해주는데요. 다리를 뻗고 또 회전하면서 몸을 뒤틀고 이런 씬들이 낯설고 좀 괴기스럽게 보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아한 동시에 기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발레는 호러 영화에 굉장히 환영받는 소재였는데요. 서스페리아나 블랙스완, 뭐 여고괴담 3편 여우괴담 같은 영화에서도 발레하는 여성의 그런 불안정한 심리를 호러 장르로 풀어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소재 활용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작가님도 뭔가 공포심을 느끼는 무언가 네. 그런 소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전 뭐 그런 일단 그런 소재의 활용은 네. 워낙에 이제 무서운 이제 공포적인 그런 장르 그쪽 장르에 그렸을 때는 약간 고귀하면서도 한없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역설적인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네. 주기 좋아서 되게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실제 저도 많이 썼고요. 근데 네. 다만 글과 영상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영상이 확실히 그런 액션과 맞아요. 액션에서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나 이 정도 크기는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소리 사운드가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무서워하는 거는 네. 저는 약간 그 클리셰이긴 한데 정말 착한 사람이죠. 네. 선역. 네. 뭐 엄청 착하고 선역하고 항상 웃고 이런 사람이 네. 마지막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 약간 좀 상황이 되면은 바로 그냥 얼굴이 돌변해가지고 막 욕하고 나 혼자 살고 막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중성 있는 모습, 그 장치. 네네. 그 이중성 있는 것에서 가장 무서워요. 사실 다른 거는 뭐 그렇게 공포를 느끼진 않는데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방금 이중성을 가진 인물에게서 공포를 느낀다고 하셔서 작가님 소설 중에 아우팅이라는 작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뭔가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기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롭게 착하게 자신의 직업 윤리를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또 작가님의 소설 중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작가님은 캐릭터에 대한 공포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공포 영화의 클리셰 중에 하나인 뭐 피에로나 가면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면 쓴 캐릭터가 계속 꿈에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가면을 벗어버리는 상상도 하고 이러거든요. 뭔가 공포를 자극하는 소재는 정말 무한정한데 네. 작가님도 항상 뭔가 소재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작가님 소설 보면은 뭐 좀비라든지 인조인간, 네. 지구 멸망, 무인도에 불시착한 사람들처럼 그동안 많이 변주되어 온 소재들도 있는가 하면 독창적인 세팅들, 그동안 본 적 없었던 것 같은 소재들도 많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네. 소재를 찾고 발전시키는 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발상하고 착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아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신경 쓸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맨날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를 볼 때 저는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직업병이겠죠. 한 네. 번은 무조건 필터를 거쳐봐요. 어떤 필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내가 나라는 필터를 거쳐서 이상하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내 눈앞에 비친 평범한 것을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한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무리수를 던지는 거죠. 이 정상적인 내 눈에 비친 이 정상적인 것을 무리수를 던져버리는 것. 그게 제가 소재를 찾는 방식이거든요. 그 외의 것은 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건 보는 사람도 다 안다. 제일 재밌는 건 내가 모르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요즘은. 네. 요즘 콘텐츠가 보여나가기 때문에 네. 나도 모르는 걸 써야 보는 사람도 모르고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는 걸 쓰기 위해서 그런 소재, 이상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소재를 많이 쓰게 된 거죠. 저도 처음 보는 거. 네. 다음으로 얘기 나눠볼 작품의 감독님들은 또 어떤 소재를 캐치해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망치 그리고 사마귀라는 두 편의 작품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 편은 조금 묶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임신이라는 소재를 둘러싼 이야기들이거든요. 전민혁 감독님의 망치 같은 경우는 근친상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등장하고요. 임의준 감독님의 사마귀 같은 경우는 임신한 직장인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임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기괴한 신체 현상으로 터뜨려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두 편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앞에 두 개 약간 좀 심리적으로 네. 무서웠다. 이건 노골적으로 무서웠다. 망치와 사마귀. 네. 네, 노골적으로 섬뜩했고 사마귀에서 특수 문장 되게 잘하셨다.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네, 사마귀가 살짝 쿵 징그러운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라서 그렇고요. 두 편 모두 임신이라는 상황을 호러 장르적으로 활용했잖아요. 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많이 쓰죠. 임신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쓸 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악마를 낳게 되는 이야기도 그런 있고요. 그런 것도 되게 네. 예전부터 고전적이고 에이리언만 해도 그렇고 다 맞아요. 워낙 유명한 소재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따가 뒤이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귀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볼게요. 사마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몸에 사마귀가 번지는데 그것이 약간 여성의 몸을 장악하는 아이의 존재처럼 운유되거든요. 맞아요. 그 여성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계속해서 겪을 때마다 사마귀가 몸에 번져가는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도 이제 눈치를 보고 남편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이런 와중에 뭔가 크리처물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들, 근데 또 가상의 컨셉이 그걸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게 상상과 실제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팽팽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 소설 볼 때도 종종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뭔가 철저히 가상의 상황인데 현실의 그런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야기하고픈 그런 현실을 먼저 좀 떠올리는 편이신지 가상의 상황을 소설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꾸고픈 어떤 현실이 생각나는 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이나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정말요? 전 무조건 재미. 네, 아까도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네. 아, 그래요? 최우선을 전 재미를 확보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뭐 메시지나 주제의식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뒤늦게 붙이는데. 네. 왜냐하면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쓰는 글은 어려워요. 그렇죠. 쓰기가 어렵고 이걸 억지로 맞추다 보면 조금 어색해질 때도 있고 관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전 메시지 중심의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글을 쓴 적은 거의 없어요. 몇 편 있긴 있지만 거의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랄까 요즘에 독자분들은 약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글을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 무조건 재미를 확보하고 그 재미에 진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있으면 뒤늦게 넣는 거지. 또 그게 여운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저 사실은 네. 그건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억지로 이래야 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게 보고 나서 잠깐 나가 그러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해보는 거. 이게 사실 어쩌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제 먼저 떠올리고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저는 망치랑 사마귀 보면서도 그냥 재미로 먼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따라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맞아요. 영화들이거든요. 특히 망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도 사실 조금 시간이 맞아요. 걸렸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남자 형제가 등장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처음에는 내연남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쵸. 근데 내연남보다 남편이니까 진짠가?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찝찝 무섭고 그 주인공한테 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 저 주인공이라면은 끔찍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연출력이 인상적인 영화였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공포라는 거? 그것도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많은 대다수 분들이 공감하기 쉬운 소재가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가족이 가장 항상 뭐 좋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을 순 없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 지긋지긋한 존재일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소재를 쓰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대 형성할 수가 있고 또 크게 이입하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가족이라는 소재도 저희 아까 얘기한 발레처럼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게 아닌 상황이 발생할 때의 섬뜩함, 긴장감, 이게 또 공포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마귀와 망치를 한데 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사마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이 영화는 보면서 굉장히 장르적인 여성서사의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해 전부터 여성 인물이 중심에 놓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성서사라고 많이 호명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갈증이 있어 왔고 창작자들도 의식하면서 작품 활동해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중에서도 임신이라는 소재는 우리가 10대 임신처럼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임신 경험, 뭔가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임신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극히 일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작가님도 아까 임신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많이 써보셨다고 했는데 네. 뭔가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써보고 싶은 뭐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장르적인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많이 써가지고 써보고 싶은 것은 그때 생각나면 네. 쓸 것 같긴 한데 많이 쓴 것 중에 뭐 당장 기억나는 것은 뭐 오름과 같은 소설도 있었고 아니면 뭐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공간에 휴대폰에 숫자 10이 딱 떨어진 거야. 그 뭐 한 거리에 있던 사람들 휴대폰에 10 네. 갑자기 생겨나는 숫자 10이 뭐지? 해서 지운 사람도 있었고 그냥 두는 사람도 있었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뒤에 9로 변해요. 9, 네. 한 달 뒤에 또 8로 변해요. 하도 당해야 되는 거죠. 10개월이었고.
같군요. 그리고 0이 되는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오, 네. 말도 안 되지만 좀 무리수 잘 던지니까 갓난아기가 되어서 깜짝 놀라고 갑자기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 주인 난감하죠. 나는 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핸드폰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치고 오라니고 뭐 일단 정부에서 이걸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다음에 딱 갑자기 또 빛이 비추더니 이제는 그 거리 도로에 차에 십이 딱 띵 거예요. 어머, 사람이 네. 다 아는 거죠. 10개월이 지나면 이 차는 아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기는 생명인데 택시기사가 이걸 지우는 걸 봐요. 왜냐하면 난 영업해야 된다. 내 전재산인데 택시가. 그러니까 이걸 지운 택시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살인 아니냐. 그냥 10개월 뒤에 아기인데, 갓난아기인데 이걸 지우면 되냐. 그 인권단체들이 막 절대 지우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에서 막 하고 택시기사는 신상께서 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막 이런 어쩔 수 없이 뭐 급히 뭐 진행되면서 국가가 뭐 택시 보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차를 뭐 수거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근데 또 다음에 이제 그 빛이 네. 강남 한복판에 딱 떨어지는데 네. 대형 빌딩들의 하나씩 숫자 네. 10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 순간 그때까지 절대 지우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 움찔하는 거죠. 네. 이 수백자의 건물들. 이때도 그때 여론이 이제 첫 그 여론과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쓰는 게 그 소설이었는데. 그래서 과연 너무 이건 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진, 낙태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긴 하지만, 과연 이게 주변에 사는 게 맞나? 막 그런 소재로 썼던. 또 있을까? 이야기 뱅크세요. 많이 썼어요. 네, 진짜. 한 900편 가까이 썼기 네, 때문에 네. 웬만한 소재는 다 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쇼퍼스 섬뜩행에 있는 네 편의 영화, 신에게 보내는 편지, 그랑주 때, 망치, 사마귀에 대해서 김동식 작가님과 영화 이야기 해봤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단편 영화의 매력, 그리고 쇼퍼스 섬뜩행의 재미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들어볼까요? 단편 영화는 사실 단편 소설과 이제 비슷한 결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면이 뭐 부족하다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짧은 지면 안에 이야기를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이 없어요. 되게 현실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짧은 이야기의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점인 것 같긴 해요. 그게 네. 굉장히 사실적으로 내가 이게 애정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 캐릭터에. 되게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냉정하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인물이랑 끝까지 빨리 달려야 되니까 손에 탁 낚아채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단편 서사들엔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우리가 또 다른 재미를 장편과 다른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보너스 질문이긴 한데요. 방금 이제 단편 영화, 단편 소설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님이 최근에 초단편 소설 쓰기라는 작법서를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뭐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분들에게 매력적인 단편 영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팁 같은 거 주신다면?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저는 학교 강의를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제 책을 정말 재밌게 본다고 네. 하셔서 여러 학교를 가는데 근데 약간 끌려온 아이들 있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네.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러니까 특히 뭐 점심시간 직후에 누군지도 모르는 작가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죠. 네. 그 어두운 강연자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딱 나른한 상태로 나를 보고 있을 때 네.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저는 전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게 뭔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 소설을 그냥 짧게 말로 해줘. 아무래도 아, 네. 제 소설은 짧게 말할 수 있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저 반전이 있는 이런 구조의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 좀 좋아하고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느끼는 게 제가 굉장히 축약을 하게 돼요. 뛰어넘어도 되는 걸 그냥 휙휙 뛰어넘어서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 할 때. 비슷한 분량이긴 한데 워낙 네. 짧겠으니까. 그러니까 말로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느낀 게 말로 했을 때 내가 요약이 가능하고 이야기 전달, 그 스토리 구조가 다 되는 거면은 그래서도 이건 요약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중학생 남자의 그 애,
앞에서 내가 당장이라도 줄 것 같은 네, 아이에게 이거를 내가 얘한테 말로 들려준다고 했을 때 상상하고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내가 휙휙 뛰어넘을 것 같은 부분들 그분들을 한번 의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쇼퍼스 섬뜩행에 대해서 또 단편 소설,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쇼퍼스 섬뜩행은요, 전국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상영 중이고요. 예매권 이벤트와 굿즈 세트도 증정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동식 작가님과 신의 21 남선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